만전 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 잡방 김이용 1500년대 초 만전 향주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불린 후 곱게 가루를 낸다. 2. 1회 끓는 물 3사발을 넣어 죽을 만들어 식힌다. 3. 누룩 2대를 넣어 상아리에 담는다. 덧술 빚기 7일 후 1일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하룻밤 불린다. 2. 고두밥을 쪄낸 후 끓인 물 6사발을 넣어 식힌다. 3. 누룩 2대와 함께 밑술에 섞어 담는다. 자, 7일이 지나 윗술이 밝아지면 술주자에 올려 걸러낸다. 항아리와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만전향주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경 만전향주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누룩 빚기, 술 빚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 참외 100개는 향이 나게 잘 익은 것을 껍질과 실을 제거하고 즙을 낸다. 2. 연꽃 200송이는 꼭지를 제거하고 즙을 낸다. 3. 묵향 0.5냥, 배출 10냥, 백단 5냥, 축사 5냥, 감초 5냥, 곽향 5냥, 백지 2.5냥, 정향 2.5냥, 광령, 영향, 2.5냥 등의 9가지 약재를 가루를 내어 밀가루와 혼합한다. 4. 3위 가루에 연꽃과 참외 즙을 함께 고루 섞은 다음 밟아서 반죽 덩어리를 만든다. 5. 종이봉지에 넣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두고 49일간 말린다. 술 빚기 1. 쌀한 마리에 앞서 만든 누룩 1근 비율로 술을 빚는다. 여름철에는 항아리를 밀봉한다. 2. 겨울에는 약간 발효하면 묽은 찹쌀죽 한 사발을 쑤어 따뜻할 때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 종이봉투가 되겠습니다.